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라 그래서 저희 같은 나라는 또 6.25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적인 복음을 전하다 또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희생하신 그런 선진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기리면서 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제가 사도행전을 4주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적을 다룬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 예, 첫 번째는 선택.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 예,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 예,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2020년부터 21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묵상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람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뭘 할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수동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가 수술 잘 받을게, 알았어 이렇게 가는데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마취제 한 방이면 그냥 끝입니다. 예,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가위를 넣고 꼬매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처음에 보면 데오 빌로요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는 이제 송옥수 권사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쓴다면 송옥수 권사님이요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얘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불러요? 편지 쓸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평상시에 뭐 송옥수 권사님 만났는데 송옥수 권사님이요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네, 그죠? 정량원 집사님 같으면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뭐 보통 딴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오해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어떤 성경이든 66권에서 첫 장이 가장 중요해요. 예, 모든 책들도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모든 책의 서문이나 첫 장에 나와 있는 게 그 책에 뭘 말하고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건 디오블러요 하고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뭘 썼다는 거죠. 그죠? 먼저 쓴 그래서 예.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2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이 뭔가의 2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어떤 분이 쓴 것 같아요? 한번 모르시면 옆에 분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옆에 분이 가르쳐줘요. 나도 모른다 그러죠. 사도행전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데오빌로요 이 편지 문구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누가가 썼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복음에 거기에 데오빌로 가카요 하고서 또 편지 쓰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누가복음에 썼던 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어디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 그랬잖아요. 그게 1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에 제가 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동행하는 삶, 그 도우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성령으로
그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고서 마치는 날까지. 예, 그게 1편. 그 기록했고, 그 다음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죠. 성령. 왜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 사도행전의 제일 본문 서두에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왜 강조했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 제가 저희 교회 제일 개척을 해갖고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뭐냐면 클레마레라는 찬양단이에요. 그 저는 라틴어도 모르고 뭐 스페인 말도 몰라요. 근데 이 클레마레라는 말은 라틴어하고 스페인 말로만 사용되는 언어예요. 예, 복음을 외치다, 뭐 부르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저는 그걸 모르는데 기도 중에 제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기도하는데 내가 헛소리 했을까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걸 다 적어요. 예, 적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저는 뭐 사전을 뭐 라틴어라든지 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클레마르 찬양단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네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척하자마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옆집에 있는 뭐 찬양 잘하는 그런 아저씨가 오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진짜 독보적인 그런 최승원이라는 그런 그런 놀라운 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년이 지나도 8년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거를 제가 그냥 만약에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도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받아야만.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에 나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요? 왜 그러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왜 구태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침례교나 순복음은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뭐 장로교나 뭐 일반 뭐 개신교 중에는 무릎 꿇고 방석에 앉아서 뭐 이렇게 물을 튀기든지 뭐 손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받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왜 그거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들어갈 때 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입학식을 왜 해요? 왜 할까요?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시작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연초에 구원의 서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뭐, 듣다 보면 다 아는데도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대행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 제가 우리 그 배우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 하는 샘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여배우 중에서 최강희라는 사람이에요. 최강희라는 사람. 그 사람 얘기는 제가 듣고 또 듣고 많이 해요.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 요걸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듣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딱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개가 천선할 수 있는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두움 가운데 불이 딱 켜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럼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고. 왜 그러냐면 그분 말씀 중에서 뭐냐면 자기 인생은 어머니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잘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인간은 수동적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환경이나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얼마 없다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갔는데 친구가 원래 배우 지망생인데 자기가 노트를 놓고 와서 자기가 배우가 되고 또 주연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갔는데 또 주연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정상인인데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이 4차원 같다 그러고 순진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또 보여주고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문 잠고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막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거가 막 너무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우리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저 사람 정상이고 예쁘고 좋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 예. 뭐 가수들 중에서 김구라도 그렇고 또 영화배우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옛날 그 드라마죠. 그 순풍산부인과에 나왔던 사람들 그 중에서 막 잘 웃는 청년 역할을 했던 뭐 김찬우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공황장애로 있어갖고 밖에 못 나와서 그동안 TV 출연도 못하고 아주 은둔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를 이겨낸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네,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왜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고 이교회 저 얘기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탁 켜지니까 그 지금 다니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엄마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해피를 왜 여자 목사한테 데려가서 나를 갖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할 정도로 그런 적응이 있었는데 불이 켜지니까 그 여자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속이처럼 달콤하고 나한테 유익한지 알게 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이 언제 켜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돈도 벌고 싶고 뭐는 제가 장담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 살지 못해요. 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잘 되는 거를 보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사형수가 지나가는데 교도관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고개를 숙여요. 왜 숙여요? 그 사람이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형수인데. 네. 왜? 개가 천선된 거죠. 교도소에서. 네. 교도소에서 개가 천선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러면 스님도 뭘 갖다 줘요? 성경을 갖다 줘요. 왜? 불경을 갖다 줘갖고 변한 사람은 없으니까 성경을 넣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좀 변해보라고. 그럼 원래 놔뒀던 성경을 끊어서 자꾸 보다 보면 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 변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뭐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뭐 하고 끌려가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막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걸 막 동영상을 막 팔아먹고 이런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붙잡혀 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감사해요. 그랬어. 왜? 나를 악에서 건져줘서 감사해요. 그랬어. 내가 지금 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끊지 못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 친구 잘하면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전도사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사도행전처럼 성경책을 두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사형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사형 받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말로는 막 큰 소리 치지만 사형 계단에 올라가면 이러잖아요. 그 계단이 오래돼갖고 삐걱하던 소리가 나잖아요. 그 쑥 꺼지는 데가 있대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한바탕 죽을 뻔했네 이런대요. 그 정도로 죽는 공포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뭐 무슨 생각을 해요? 막 별상 다 있잖아요. 막 소변을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앞에 앉아있는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뭐 목사님 뭐 스님 뭐 신부 다 죽을 때는 그거를 앉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형당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웃으며 죽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 죄인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운다고. 미안해서. 아,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사형을 당해? 그잖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보통 사형 당하는 사람들은 왜 사형 당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다니는 거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행전이라는 건 이 사도행전에 나왔는데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언약이잖아요. 너희들 반드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외부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계실 수 있죠. 그죠? 계실 수 있죠.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우리 찬양단 이 비추는 이 조명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이 가운데 있는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눈이 부셔갖고 이렇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분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와요. 아, 진짜라니까 와서 보세요. 안 들어와요. 나갔어요. 불이. 네. 형광등도 꺼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보세요.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삶이 얼마나 훌륭한 삶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나를 주시는 그 강한 힘,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덕분에 내가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도 함께 깨닫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로 여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명자로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일단은 오셨을 때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오실 때 반드시 뭘 갖고 오셔야 되냐면 내가 교회를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나에게 부족한 거를 교회에 가서 오늘 구해야지 하고서 하라고요. 사람이 저거를 뭘 준다 뭘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싹 바뀌기만 하면 싹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건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몸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절대 안 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몸은 사단이에요. 나를 나쁜 길로 가려고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죄인이에요. 평범한 죄인. 그런데 내가 능력을 받으면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죄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해요? 안 하죠. 근데 사형수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갖고 경건해지면 그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가면 온갖 사람이 다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을 하잖아요. 너무 그 모습이 왜 그래요? 변한 거예요. 네, 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골라내려면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 그냥 와 있는 거지 골라내려면 다 골라내요. 왜? 귀신같이 하니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거는 가짜 이거는 진짜 이게 금방 골라내요. 네. 금방 골라낸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교회 다니는 거 맞고 아닌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을 얘기해도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네.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네. 보내주시는 이가 보내주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봐야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는데 온갖 복을 다 갖다 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불친절한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가서 뭐라고 그러면 금방 할렐루야 그랬다고 안 꺼져? 금방 그런다고.
자, 내가 남을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러는데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자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왜? 미워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지 미움 받는 사람이 죽는 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네. 미워하는 사람이 속글을 앓다가 죽는 거지. 네. 그리고 누가 불편해요? 미움 받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피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 시작해서 2021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 시기가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를 보고서 아 인간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정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딱 답을 낸 사람은 2022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 그런데 2020년부터 2년 동안을 자그마치 마스크와 그 고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마스크 벗는 순간 야 살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또 이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께서 오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할 때까지 사역을 하고 나머지 사역을 우리한테 맡기고 지금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야 되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로서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을 이제 거쳐서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막 로마가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사도행전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그냥 무슨 뭐 소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까지도 뭐 복음을 전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저희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 짓고 성령님과 함께 나누어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불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불이. 예, 불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우리가 먹물이에요. 먹물이라는 건 재라는 거죠. 제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먹물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물이 시커먼 꾸정물에 떨어져요. 그러면 먹물이 떨어진 게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맑은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맑은 물에 떨어지면 먹물이 착 퍼지는 게 보이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역시 세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그 먹물과 같은 그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도 내가 이 아무런 이 변화가 없어. 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 안이 뭐 어떤가요?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야. 그런데 뭐 내가 맨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내가 자꾸 더러운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면 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노래 좋은 거 듣고 뭐 막 감상하면서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눈물은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한 그 사형수가 얼마나 변화가 됐으면 지나갈 때 모든 간수나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그렇게 할 정도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돼서 식당을 한다고 쳐봐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고, 아이고, 주인님 지나가세요? 네, 우리가 알아서 시켜먹겠습니다. 아,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영향력. 네. 사람이라는 건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목사로서 제가 자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자신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 인간의 삶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아요. 거의 변하지 않아. 인간의 삶은 성격도 변하지 않고 내 행동도 변하지 않고 다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무엇을 생각하고.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행동도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먹는 것도 여러분보다 욕심이 더 많을 수 있고 내가 여러분들이 안 보였을 때 더 죄를 짓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오직 뭐만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충성된 마음의 순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아직도 돈이고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주는 사명자로서 내가 그냥 수동대 주는 대로 받는 대로 내가 내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냐 이거냐? 뭘 생각하겠냐 내 머릿속에. 네.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찬양단을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돈을 벌어가지고 딴 데 쓰려면 우리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다 우리 단장이지 우리 최수영 교수님 갖다 줘야 돼. 찬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셔서 성전 건축을 하거나 목사님 월급을 주는데 헌금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성전을 의리하게 건축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저도 벌써 성전을 졌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막 늘려라 이러면 저도 그걸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게 하나님은 성전을 져라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의자가 펴서 쓸쓸하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많이 모아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냥 이렇게 봐갖고 주무시고 할 일 없는 사람은 내 보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옆에도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없는 교회로 좀 이렇게 해라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들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냥 독립투사 같은 사람만 모아가지고 해라. 물질은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사람 많다고 물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물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물질이 많은 거지. 절대 저는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네. 딴 거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한 거는 다 잘못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조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저 땅이 좋아 보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집을 얻을 때 이 집이 좋다, 풍수가 어떻다, 부자가 난다, 이렇게 집을 안 얻어요. 저는 문을 딱 열었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이 문을 딱 열었을 때 딱 봤을 때 저쪽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얻어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얻었어요. 저는 집을 얻을 때 단 한 번도 뭐 수도가 잘 나오네 이렇게 얻은 집이 없어요. 제가 우리 김정혜 사모가 같이 볼 때 처음에 얻을 때도 우리 김정혜 사모가 저 집을 그냥 이 집이야 이랬어요. 문을 딱 여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 딱 보여주셔서 딱 얻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돈을 딱 지불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얻어봐요. 그 돈을 누가 줘야 돼요? 내가 돈도 없는데 얻었죠. 하나님이 얻어주는 집을 하니까 주는 거죠.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명자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그 생각도 났어요. 뭐냐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이 스페인어 전공이에요. 혹시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저분이 또 저는 금요 철야 예배 때 클레 마르라고 그랬는데 저분이 이제 또 언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클레 마레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옳은 발음이라고 해서 수정해 주세요. 아, 저분은 그럼 8년 만에 나타나서 그거 하나 수정해 주려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아요? 그잖아요. 중국어, 뭐, 스페인어, 뭐, 많잖아요, 언어가. 그 중에서 그걸 해주러 그 오신 거예요. 이제 저분은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예. 이제는 찬양하는데 돕고 같이 하면 돼. 예.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해도 우리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선택된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본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킴제이스 버전이라든지 헬라어 사전을 보면 선택하다. 이 선택하다는 이 언어. 여러분을 선택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너희들 임하시고 선택했다는 이 언어가 뭐냐면 열두 제자를 선택했다는 언어 헬라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선택했다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를 선택한 거나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나 우리를 불러서 클레마레로 찬양 복음 사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우리를 선택한 거나 뭐예요? 똑같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다는 것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명령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복음사역이에요. 예. 전도 복음사역. 예. 복음사역. 근데 이 복음사역을 하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열두 제자와 같이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가는 거죠. 열정이라는 건 봐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자, 옛날에 그 이제 어려운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막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도들 많이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정이나 모습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간절하구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간절하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 금방 알아요. 그, 저 사람 낫겠구나. 자, 말기암 환자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의 방석 깎고 여기 앞에 나와서 해요. 예. 암 초기는, 자, 뒤에서, 뒤, 두 번째 자리 같은 데서 고개 숙이고 해요. 그래갖고, 3기가 되면 좀 가운데로 오고, 말기가 되고 죽을 날짜를 받으면 여기서 방석도 필요 없이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보면 딱 알아요. 예. 돈이 없거나, 뭐 하는데 막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도 금방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은 내가 절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절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아도 나와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복음 사명자예요. 그렇게 절박하지 우리가 않잖아요. 그런데 뭘 갖고 절박한 걸 느낄 수 있어요? 나가면 절박한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면 성교 나가고 이런데 나가면 절박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을 보잖아요. 예,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신병원에 갔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있는데 막 기도를 해달래서 막 제가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저 막 펑펑 울면서 저보고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한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그랬더니 그분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정신병원에서. 왜냐면 밖에 있는 부인이 그 보호자가 꺼내주면 나올 수 있나 봐요. 보호자가 부인이 오, 저 사람 저렇게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술을 진짜 이제 안 먹을 모양이다 그러고 끌어왔어요. 그래서 나왔대요. 저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일주일 때 또 마셨대요. 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나오고 안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전이 돼서 기도를 하니까 절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예수 믿고 성공을 하고 아무리 예수 믿고 건강하게 돼도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기도를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병원으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또 암이 재발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 두 번째가 충만해진다는데 충만해진 삶 여러분 충만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충만해지는 삶. 어떻게 충만해지는 삶을 보세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거 질문을 한 건데 제가 무당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데를 지나가면은 냄새가 나요. 막 쿠린내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자꾸 이렇게 어딜 지나가면 이렇게 냄새가 나지? 또 사람 옆에 지나가도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무당이라든지 귀신이 심한 곳에 있는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어떨 때 신방 같은 데 가면 그 집에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그 집이 못 살거나 그 집이 정말 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귀신이 그 집을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람을 막 사고 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귀신이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도 느낀다고. 왜? 거룩해진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으면 나오셔야 돼요. 안 좋으면. 이게 느낀다고.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봐.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잘 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교회 들어오면 뭐 못 하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막 온 매무새도 잘 하려고 그러고 교회 들어오면 저렇게 주무시는 분도 코도 안 골고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잘 때는 막 코 골고 주무시고 이러는데도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주무시는데 정말 얌전하게 주무시려고 그러고 실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냐고. 왜 교회 오면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졸면서 코도 안 골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켜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제가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네. 성령은 자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한 사람도 있고 막 진짜 잘된 복의 근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과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그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왜냐면 성령이 그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해갖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내가 왼손을 뻗어버리면 성령은 할 일이 없어요. 예, 틀린 거잖아요. 그잖아요. 성령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왼손이 내가 먼저 나가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는 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약해야 돼요. 예.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팩트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왜 그러냐면 봐.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를 해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랬어요. 이게 와 닿아야 돼요. 눈물이 펑 쏟아져야 돼요. 왜?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해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자꾸 오른손이라는데 왼손을 뻗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짓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 잘 축복해줘서 행복하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약을 먹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좀 이따 백신 맞아라 그런데 미리 가서 맞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야.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고 싶어도 멸망하려고, 내가 망하려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 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얻는 우리는 능력자예요. 예. 그래서 자꾸 제가 뭘 자꾸 떠올리라고 그래요? 죽음을 자꾸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하루에도 죽음은 100번 떠올려도 과하지 않아요. 죽음은. 왜?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어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는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사님을 볼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암을 겪고서 나신 후에 뭐 전후가 달라지셨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정영은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소리치는 것도 달라졌을 거고, 뭐 여러 면으로 달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삶의 군더더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거, 막 이게 악세사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왜? 고난과 내 시련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행복하고 낫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고 천국 가는 인상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거품 뭐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다. 그까지 그 삐지는 거 뭐 그래 너 안 삐졌어? 괜찮아. 그런 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으로 오늘 6월달 들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선택된 자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정말 오늘이라도 내 마음의 불을 탁 켜고 켜시고 정말 멸망하는 자가 돼서 이 예수님의 희생이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미련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의미가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에 빠진 자, 수렁에 빠진 자, 병들어 빠진 자, 모든 빠진 자를 구원해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장님이 되지 않게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 그때 껐잖아요. 구원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돈 벌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